손을 조금만 조심하면, 말을 조금만 조심하면, 행동을 조금만 조심하면, 즐거운 회사, 보람찬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즐겁고 보람차야 할 직장 생활. 그러나 기분 나쁘죠.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정말 불쾌하고요. 아,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아, 남자들도 뭐 이렇게 야한 농담이나 이런 성희롱 비슷한 얘기 들으면 사실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예. 아, 정말 기분 나빴죠.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계속 보잖아요, 얼굴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진짜 했었어요. 하루 대부분을 지내야 하는 직장을 괴롭고 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아주 빵빵한데. 와, 혈색 좋은데? 요즘 남편한테 사랑받나 봐, 응? 재미 좀 가봐. 어? 부럽다. 어? 아. 허리 라인은 예술인데 오히려 저 가슴이 좀 아쉽네. 네? 오, 쭉쭉 빵빵. 몸매 좋은데? 응?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랑 잠 잘했어? 예? 몇 번이나 잘했어? 힘이 참 좋아 보여, 응? 예. 잘했어. 근데 말이야, 오늘 저녁에 와이프 온건데 나랑 놀아줄 수 없을까? 네? 아예 그 별거 아니고 그냥 저녁에 먹자고, 응? 형님! 제 술도 한잔 받으시죠. 예. 아이, 뭔 소리야, 어? 술은 말이야 여자가 따라야 정신구야, 어? 안 그래? 저, 따라 따라봐. 자, 쭉쭉쭉, 어? 자, 아, 팔 떨어지겠어, 응? 이봐, 이봐. 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떤 거요? 뭔데요? 자! 어? 뭐야? 수줍은 척 하기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행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으로 다양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만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편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행에 대한 느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고충처리위원, 회사 안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자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 1644-3119번으로 상담이나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간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번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도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긴급전화인 1366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수나 회의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 또는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 강사를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상급자나 동료 등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즉시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이 역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없는 회사. 함께 노력하면 즐거운 근무 환경,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